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게요? 여기 바로 부산. 여러분 여기 뷰 한번 보실래요? 진짜 예뻐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 와, 유럽에 온 줄. 진짜 12시간 방송이죠? 네, 12시간. 10시간.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어머나 세상에. 무슨 거야? 안녕하세요. 자다 일어나신 거 아니셨어요? 뭐냐 이래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 괜찮아요? 아 저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거실에 있는 호텔 방은 처음 잡았어요. 보여주세요. 제 뷰 좀. 오 마이 갓. 이게 부산 항인 것 같거든요. 우와 대박. 네. 진짜 이 방은 굉장히 전망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산에 온 거를 되게 바로 장난 느낄 아니네. 수 있는 느낌적으로. 아 여기 인터파크 투어라고 지금. 오 이렇게 계속 약간 해. 누가 오늘 그거 같아. 가이드 같아. 아니 나 오늘 주인공이야. 네. 오늘 언니가 주인공이야. 아니 아니야 말이야. 네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이야. 주인공하고 네가 나를 약간 소개해줘. 그래요. 체크인 나우 부산 편인데요. 부산 편. 잘 붙어 있어요.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잠깐 닭떡피쉬가 뭐야? 닭떡피쉬가 뭐냐면 그 조그만 피쉬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발을 담그고 있으면 네 발에 있는 각질을 이 닭떡피쉬가 다 먹고 이분들이 다 드시는 거야. 그럼 내 발이 보인? 네 발이 보이는 거야. 너 발 빼드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 올려. 자리 올려. 언니 느낌이 이상해. 언니 여러분들 자 보시죠. 여러분들은 닥터피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은 각질을 먹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각질 제거. 아 느낌 이상해. 막 먹어. 막 좋아 되죠. 그쵸? 어 각질 짜자잔. 아 인증샷 찍어야 돼. 아 인증샷. 오케이, 두 번째 거를 열어야 돼요. 와, 나 이거 뭔지 알아. 씨앗호떡. 씨앗호떡. 부산의 명물이죠, 씨앗호떡. 이거는 뭐예요? 비빔밥인가? 비빔 당면이라. 비빔 당면. 아, 비빔 당면. 비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무한도전에도 나온 데인가 봐요. 자 봐봐요 이게 네네네 이 상태 그다음에 넓게 벌려가지고 씨앗을 씨앗은 해바라기 호박 땅콩 깨 와 고소해 고소해요 기름지지 않아요 그렇네요 네 바삭하고 고소하고 쫀쫀쫀쫀하고 기름에 쓸 구운 다음에 기름 연기에서 약간 기름을 빼면서 구워요 아니 씨앗 호떡 먹었으니까 이게 뭐지 비빔당면이죠 네. 여기 비빔당면 넣어서 팔아요. 아 저기요? 바로요? 아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 해도 이렇게 파네요. 저희 가깝게 보이세요? 이렇게. 아 나 채팅창 너무 보고 싶다. 맛있다. 약간 국물이 중국을. 중국이에요. 저희는 이번에 세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해볼게요. 세 번째 장소 뜯어주세요. 네. 와 잠깐. 이비스 엠보스던 부산이라고 써있어요. 찾았다. 어디에 있어? 네. 1780원이요? 그러면 아까 10,000원짜리 할인되면 11,000원밖에 안 되는 거네요. 오, 점심에 11,000원이면 진짜 싸다. 진짜 싸다. 우리만 맛있는 거 먹어서 좀 미안해. 미안했어요. 육공이가
부산 EBS 에버서 호텔 테이스티요. 오, 이주자가셨잖아요. 네. 예. 자, 네 번째 여행지를 공개합니다. 스파인가요? 스파인가요? 네, 보통 이제 해외 스타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라서 네. 저희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이런 부분에 좀 자극이 되실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아우 네 좋습니다. 가운을 벗으면 저희 영접 당합니다. 아, 좋아서 저희가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지만 그렇죠. 저희 방송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만 보고 저희 마지막으로 오실 거예요. 빅키가 너무 작아봤네요. 빅키가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 여기 손을 이렇게 내보세요. 네. 이게 만약에 사람의 가슴이잖아요. 그럼 빅키니가 여기 세모 요만큼만 가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하는 바로 그만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이거는 공개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네. 짜란. 자, 이번에는 그럼 다섯 번째 여행지. 다섯 번째? 네. 와. 이거 봐, 사진 봐봐, 사진 봐봐. 대박, 대박. 엄청 넓어. 넓어, 넓어. 야, 그거 완전 외국 영화에서 막 이런 선착장에서 막. 초호화, 초호화. 요트. 유람선 아니고 보트 아니고 요트. 저희가 다음 여행지로 빨리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네. 이거 아무나 하면 되지 뭐. 그래도. 그래도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느 배를 돌리면 오른편 하고 이 눈금 하나 이겨 이. 네.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이 동백섬이라 보고 직접 한번 해봐. 네. 돌리는 것만큼 천천히 들어가요. 우와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우와 빠르다 빠르다. 야 이거 내가 움직이고 있어. 가려면, 네. 어느 배를 가려면. 네. 우와 거의 갈 때만. 우와! 오른쪽으로 2! 저 이제 아프리카 때려치고 성장해야 될 판이에요. 너무 좋네요. 네, 도착했습니다. 자, 이번에 6번 공개해주세요. 네. 와, 이것도 뭔가 화려한데요? 아, 이거 공개하는 것 같아. 이름은 되게 많이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랜드 호텔. 그랜드, 우와, 대박. 우와, 우와. 클래스가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네요. 저희 등급카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이는 성함, 핸드폰 사인 작성해 주시고요. 네. 디디디디디. 우와. 디디디디디디. 우와. 되게 깔끔하다. 되게 깔끔하다. 뷰를 보겠습니다. 우와. 풍경 많이 가지고 와. 아,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예뻐. 대박. 여러분. 바다도 보여. 건물도 보여. 이쪽 이렇게 뷰까지 동백섬까지 보여. 대박. 와. 그랜드 호텔이 호텔이 티본 스테이크가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 티본 스테이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여기는 호텔 안쪽에 1층에 있고 여기 로비 쪽에 있는 식당이에요. 와.
아, 야, 응? 21만 원짜리 티본 스테이크가 3, 4인용이야. 아, 그럼 그렇게 비싼 게 아니지. 보통 스테이크 가게 가도. 전 솔직히 태어나서 이렇게 큰 스테이크는 처음 봤거든. 그치? 너도 처음 봤지? 겉은 약간 바삭하면서도 안은 굉장히 촉촉하게 이 식감을 되게 잘 살리시네. 씹었을 때 육즙이 쭉 나는 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향이 너무 좋아요. 자, 마지막 공개하시죠. 어딜까요, 과연? 어? 어? 오. 하드라 카페! 이게 버블리야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어. 그냥 한번 찾아서 왔잖아요, 그죠? 분위기 좀 살짝 잘하시려고요? 네, 노라 존스 아시죠, 여러분들?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오, 네, 감사합니다. 여행을 갈 시간이 없었는데 아, 여행이라는 건 참 쉽지 않구나. 참 쉽지 않구나. 채팅창을 보니까 버블디는 저 요즘에 되게 힘들었는데 부산 여행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대신 가주셔서 제 마음이 힐링이 되네요. 라는 긴 멘트를 딱 쳐주셨는데 약간 짠한 거 있잖아요. 아, 내가 뭔가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느낌? 대변을 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 뿌듯했어요. 그런 게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